HCN 레츠고 스포츠 시간입니다. 구미대학교 축구부가 상단하면서 명맥이 끊겼었던 지역의 대학 축구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었는데요.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 구미대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최현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구미시 구포동에 위치한 축구장. 매서운 추위도 잊은 채 구미대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훈련의 한창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패스 연습으로 몸을 푸는 선수들. 곧이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미니게임과 세트플레이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과 전국체전 등 올해 주요 대회에서 16강 진출을 목표로 강도 높은 담금질에 들어간 선수들. 신생팀이지만 당차고 패기 있는 시합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창단 팀인 만큼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당차고 패기 있게 모든 경기를 상대 팀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미대학교 축구부는 최근 K리그에서 활약했던 김은철 감독을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력과 팀워크인데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대회는 16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진주고등학교 축구부를 리그 왕중왕전 진출로 이끌었던 주장 김선일 선수는 곧 있을 대회를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미대학교 축구부 올해 첫 창단인데 이번에 나가게 되는 첫 대회에서 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창단 첫해 16강에 들겠다는 목표로 하나가 된 선수들. 구미시의 유일한 대학 축구팀으로서 지역에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레츠고 스포츠 최현철입니다.